저희 회사의 핵심 인재 김호원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누시엣에서 기획 업무와 R&D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가장 핵심 기술인 타차열 페인트 관련해서 좀 어떤 기술인지 조금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대표 기술은 단열 페인트입니다. 단열, 차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단열은 그 건축물의 뭐 냉방열이나 난방열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게 단열이고요. 그리고 차열은 태양열이 반사하는 게 차열입니다. 예를 들어 단열은 고온병 같이 이렇게 네네. 되는 거고 차열은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. 그 샘 카메라로 한번 찍어봤어요. 그러니까 네. 거기에서 보면 네, 저희가 페인트 자체에 프라이머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프라이머가 깔리는 게 보였고 단열, 차열 그 입자의 크기가 약간씩 달라서 단열층을 이루고 차열층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. 바를 때는 섞여 있지만 바르면 마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층을 이루면서 그 뭔가 거죠. 말라서 굳어진다. 그러면은 뭔가 시공할 때 조금 더 편리하거나 좀 비용이 좀 줄 수 있겠네요. 바르면 끝이기도 하고 마르는 시간도 엄청 빨라요. 네,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건비가 한 50%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공사 기간이 당연히 단축이 되니까 이것도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. 단차열 성능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온도 측정하고 에너지 절감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도 저희 제품이 가장 좀 좋게 나왔습니다. 딱 들어가면 이 정도예요. 네. 그 여름철 기준으로 보면 30%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겨울철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25% 정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. 발랐는데 금방 닦아서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내구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? 내구성은 네, 다른 제품은 한 5년 정도 되고요. 저희 제품은 한 7년까지 가능합니다. 그러면 뭐 바르는 것도 한 번에 끝나 내구성도 7년이야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던가 뭐 차별점이 있을까요?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던가 그다음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보통 단열 페인트나 차열 페인트는 흰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페인트는 32가지 색상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혹시 또 다른 뭐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? 네, 저희가 지금 개발 완료된 페인트가 있는데요. 철도 방열 페인트입니다. 철도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주는, 열을 빼서 방지해주는 페인트인데 이게 철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 어떤 뭔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? 철도 레일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정상 운행을 하던 열차도 저속 운행이나 운행 정지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철도 온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. 철도가 약간 휘게 된 철도가 휘어서 잘못하면 이제 탈선할 수 있는 네, 우려가 있는 거구나. 일본에서는 네네 맞아요. 얼음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아날로그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다들 이렇게 얼음 이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철로 레일을 막 밀고 다니면서 철로를 저희도 치고 있더라고요. 아 근데 하지만 이 지금 개발된 페인트를 바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7도 정도 떨어진다. 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막 식히지 못하더라도 이제 네. 정지될 거를 저속으로 가게 한다든가 네. 저속으로 갈 걸 정상속도로 가게 한다든가 네.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. 네. 와 이거는 철도공사에서 얼른 빨리 발주 넣어서 대량으로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게 철도공사도 너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네. 그리고 원료를 어떻게 했던 겁니까? 네, 여름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봄에 한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올 이제 네. 겨울 봄에 한참 다 바르고 전국에 도색을 하면 이거 네. 잘못하면 에스올보 매출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이런 거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때마침 오늘 온도가 지금 36도, 7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제대로 된 실험을 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다음 실제 실험실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